봅시다. 그래서 뭐 일단 어휘 파트 팝 퀴즈가 있었네요. 오케이. 그래서 짝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보기와 같도록 이런 문제의 유형을 analogies라고 합니다. 유추. 그래서 뭐하고 짝지어놨으니까 하고 night time이니까 어떤 관계? 그렇죠. 반이어 관계죠. 그러면 possible하고 impossible을 짝지으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기 terrible이 있었다. 그럼 여기 뭐 하면 될까? terrific, great. 그렇죠?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usual이 있었다. 여기에. usual. usual이 있었으면. 그죠? unusual이 오면 되겠죠. 그런 관계 만들어주면 되겠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주어진 철자로 쓰라고 했네요. 그러면 뭐 my father works hard as the more of the engineering section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자. 일단 답부터 해볼까? 그러면 완성시켜 봅시다. 첫 번째 문제. my works hard as the 뭐라 스펠링 CH CH AR 아 AR 그 다음 뭐? 아 체리티 체리티 오브 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그럼 가볼까? Agriculture is the charity industry in this country. Agriculture 찾아봤죠? 그렇죠. 농업이죠, 농업. 그러면, Agriculture is the charity industry. Industry도 찾아봤죠? 그렇죠. 산업이죠. 그러면, 이 문장, 두 번째 문장 문제 해볼까? Agriculture is the charity industry in this country는 무슨 뜻이겠어요? 자선단체 산업이다. 어느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농업은 자선단체 산업이다. 이 나라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as 하면 숫자 몇 개? 세 개죠. 뭐하고 뭐가 있었더라? because하고, while, when, 시간에 as, 뭐 when 쓸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뭐로서 또는 뭐뭐대로 do it as I said가 무슨 뜻이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as가 셋 중에 무슨 뜻이에요? 뭐뭐로서 그러면 my father works hard 하신다. 그렇죠? as the charity 뭐로서? 자선단체로서 of 왔으니까 뭐뭐의 자선단체네. 뭐의? of the engineering section. engineering section이 뭘까? 기술 부서겠죠. 기술 부서. 기술 부서의 자선단체로서 열심히 일하신다. 말 됩니까? 이 똥개들아. 뭔지 모르겠어요. 치프죠, 치프. 그럼 my father works hard as the chief 하면 뭔 뜻이세요? 아버지께서 뭐로서 열심히 일하신다? 책임자로서 뭐의 of the engineering section 기술 부서의 가장 책임자로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얘기고 그러면 chief industry 하면 뭐예요? 그럼 농업은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이 나라에서, 농업이 이 나라에서 여러 가지 생산하는 뭐 생산 품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치프가, 자, 여기에 치프 무슨 씨야? 위에 거. 명사, 밑에 치프는 어떤 인더스트리, 치프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여기에 치프는 밑에 치프는 영영풀이하면 더 most
밑에 거 The most important chief의 뜻이란 말이야 지금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주된 산업이다 그 다음에 위에 chief는 뭐라 그럴까 representative의 뜻이야 책임자 책임자 representative의 뜻이야 나중에 배우겠지 알겠습니까? chief가 명사로서는 책임자라는 뜻이 있고 형용사로서는 가장 중요한 주된 뭐 또 뭐 간단하게 한 단어로 하면 메인의 뜻이란 말이야 메인 인더스트리 chief industry 알겠습니까? 무슨 체리티 같은 소리 하고 있니 그 다음 자, food that has not been eaten after a meal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뭐 물론 답은 쉽게 알 텐데 여기에 이 that은 뭐 한 대시고 요 부분은 왜 이렇게 생겼냐 얘기하겠죠. Has not been eaten. Has not been eaten. 자, 일단 that은 뭐 한 대신지 너무 뻔하죠. 뭐 한 대시에요. Food that has not been eaten after a meal. 일단 답은 뭐예요 그러면? left over죠. 그러니까 그럼 이 뜻은 뭐한 놈이냐니까요. 여기 시작했죠. After a meal의 뜻은 식사 후에. 그러면 has not been eaten에서 우리가 해야 할 문법적으로 해야 할 말은 현재 완료만 보입니까? 그래. 현재 완료 수동태가 보이죠. 현재 완료 수동태. 어느 부분을 보고 현재 완료라고 얘기합니까? has not been은 뭘 만족시킨다? has plus pp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나는 뭐다? 현재 완료다 요렇게 해서 나는 뭐다? 수동태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하냐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합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의 기본 형태는 have been pp입니다 have been pp 그래서 푸드가 eat을 하는 거야? eat을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수동태가 된 거야. 음식은 음식인데 뭐 되어지지 않은 어떤 행동이 되어지는 행동이 완료되지 않은 먹히는 것이 완료되지 않으니까 먹혀지지 않은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식사 후에 먹혀지지 않은 음식을 보고 left over 남은 음식이라고 하죠. 근데 남은 음식이지만 뭐 할 수는 있어야지 left over라고 할 수 있다? can be eaten 뭐 할 수 있어야지 된단 말이야? 있네.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 해야지 left over 먹을 수 없으면 garbage 못 먹지 쓰레기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거 A short period when the electricity supply is stopped 돼 있네요 우리가 여기서 뭐 물론 뭐 뜻도 뜻이고 단어도 단어지만 뭐 문법적으로 알아봐야 될 거 뭐 그 다음에 단어 어휘적으로 알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런 거 왜 is stopped가 있을까 자 그래서 일단 답은 뭐예요? blackout이죠 blackout의 뜻은? 정전이죠 물론 술 마시고 필름 끊기는 것도 블랙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경험해 본 적 있죠 다들? 네. 있으면 안 되죠. 그렇습니까? 자 그럼 피리어드의 뜻은? 피리어드 기간이죠. 그리고 서플라이는? 공급. 그렇습니까? 그럼 왜는 뭐 한 놈이야? 뭐 할 때. 그래서 여러분은 when을 몇 가지 배웠더라? when의 번호 몇 개 붙일 수 있어? 두 밖에 못 붙인다고? 세 가지.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운 건 의문사. 두 번째 배운 건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랬어? 시간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운 건 관계부사. 중에서 얘는 영영풀이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관계사예요.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a short period 했으니까 어떤 기간 짧은 어떤 시간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그냥 아무 뜻도 없고 지금부터 누가 다를 어떠시 그러면 the electricity supply is stopped의 뜻은 전기 공급이 멈춰진 다인데 얘 때문에 멈춰지는 짧은 기간이 됐죠
전기의 electricity supply가 이제 stopped 되어지는 short period를 보고 blackout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는 왜 이제 stopped지? 그렇죠. electricity supply가 stop을 하는 거야, stop이 되어지는 거야. 전기 공급이 멈. 그러니까 stop이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어. 이동을 멈추다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사용됐고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하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전기 공급이 사람들의 실수에 의하여 멈추는 거야, 멈춰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수동태가 사용된 거예요. 전기 공급이 멈춰지게 되는 짧은 기간을 보고 블랙아웃이 뭐 짧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길 수도 있겠지. 이건 없는 게 좋겠어. 됐습니까? 블랙아웃. 그래서 이 영영풀이에 어 피리어드가 있으니까 무슨 시? 명사시죠. 이름시죠. 자, 그 다음에 expression에서 알고 있음을 무슨 시제를 가지고 표현했더라? 난 들어본 적 있다가 가장 기본이죠. 그 다음에 대절, 건만드는 대절, 누가 뭐뭐 한다에 다자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을 들어본 경험이 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I know that 이라든지 I found out that 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 너무 뻔하네요. 그쵸? 그래서 I've heard that his mother is a very famous actress. 그랬더니 I've heard that too. 그래서 have plus PP죠.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죠. 들어본 적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알고 있음 표현은 I've heard that인데 모르고 있음 표현도 물론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돼? I don't know. 어디 있고? I didn't know. 그래. 왜 하다 봐라. I have not heard. I have never heard. 이런 거 하면 무슨 얘기하는 거야? I have never heard. 그렇죠. 난 들어본 적이 없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 그러니까. I've heard that. 난 들어본 적 있어. 오, 알고 있음 표현. I've never heard 하면 나는 금시초문인데 몰랐음을 표현하는 게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상기시켜주기에서는 이거 수업 안 했네? 예, 여기 할 차례네. 자, 대화 파트 1번은 I've heard that 이었고요. 그 다음에 상기시켜주기는 뭐뭐 해야 하는 것을 뭐 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살짝 문법적인 설명을 하겠죠? 그쵸? 뭐가 나올 예정이니까 don't forget이 나오고. 그러면 얘 보는 순간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자가 몇 개 떠올라요? 네 개의 상자가 나타나죠? 그쵸? 네 개의 상자. 각각 상자 밖에 뭐라고 써있죠? 그쵸? 대표자 한 명씩이 나와있죠. 왜 너는 왜 그래?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W 말고 L부터 하자. 성격 좋은 애부터 먼저 챙겨. W하고 여기는 E 쓰고 여기는 T 쓰겠지. 그래서 얘는 like고 want고 enjoy고 try겠죠. 그러면 이 forget은 어느 상자 속에 같이 여기 같이 들어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왜 여기 같이 들어있냐? 자, try, forget. 나머지 하나? Remember. 그렇죠. Remember도 같이 들어있죠. 얘들의 공통점은 Like하고 비슷한 점이 있죠. 그렇죠? Like는 일단 Like의 성격은 뭐뭐 하는 것이란 목적어라고 했어. What에 대한 끊어있게 했을 때 난 좋아한다. 무엇을 뭐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할 때 I like to swim도 됐고 I like swimming 해도 아무 의미 변화가 없이 똑같이. 그래서 둘 다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럼 like하고 같이 있는 애는 뭐 L로 시작하는 love라든지 love 했으니까 H로 시작하는 hate라든지 그럼 여기 A는 다 챙겼네. 그럼 S로 시작하는 start
start, 그 다음에 얘랑 같은 뜻인 begin. 그 다음에 이제 C로 시작하는 거 하나 남았네. 이런 애들은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continue to do doing, 상관없다. want는 to do만 좋아한다, 목적으로서. enjoy는 doing만 좋아한다, 목적으로서. 그 다음에 try랑 remember는 얘들은 to 부정사와 to do와 doing을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데 뜻이 달라지죠. try to do의 뜻은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 try doing은 시험삼아 한번 해보, 시도해보다. 그러면 remember to do는 그렇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있다고. remember doing은 과거에 뭔 어떤 행동을 했던 사실을 뭐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죠. forget도 똑같죠. forget to do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아이고 깜빡했네. forget doing은 과거에 했던 일을 깜빡했네. 됐습니까?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forget to do하고 forget doing을 비교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두의 행동을 했는 사람은 1번이다, 2번이다. 2번이라 했죠. 했는데 그걸 까먹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앞으로 해야 하는데 까먹었으니까 이 행동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안 했는데. 그래서 뭐 친구랑 내가 뭐 친구랑 그런 약속해놓고 까먹으면 큰일 나겠지만 어쨌든 친구랑 뭐 토요일 날 뭐 시내에서 만나기로 했어. 근데 내가 토요일 날 막 늦잠 자고 있어. 친구 만났어 못 만났어. 그거는 forget to meet my friend죠. 그렇죠? 안 만났으니까 아 뭐했다 친구 만나야 하는데 깜빡했다가 되는 거라 했죠. 그럼 여기서 대화 파트에서 상기시켜주는 건 과거에 한 일을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해서 doing이 나올 예정이다. to do가 나올 예정이다. to do가 계속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상기라는 건 reminding이라고 합니다. remind. 됐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잊지 않게 해주는 건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돈 기본 형태가 Don't forget to do입니다. Don't forget to do.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Don't forget to do 하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지 말아라고요. 같은 말은 remember to do겠죠. 뭐뭐 해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있어라 이런 표현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외에 뭔가 Don't forget to do와 remember to do 이거 뭐 같은 표현이고요. 그 외에 쓸 수 있는 건 Let me remind you that blah blah도 가능합니다. 리마인드가 무슨 뜻이라고요? 상기시켜주다라고 그랬죠. 오케이. 리마인드 유 that 뒤에 that 뒤에 뭐가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만 리마인드 유 that은 1, 2, 3, 4, 5 중에 1, 2, 3, 4, 5 중에 리마인드 유 that 이 구조는 1, 2, 3, 4, 5 중에 4조 4. Remind you that 하면 너에게 어쩌고 저쩌고 해야 한다라는 것을 뭐 해주다? 상기시켜주다. 라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remind는 무슨 동사? 수요 동사, 사형식 동사. 사역 동사 아니고요. 수요 동사라는 의미겠죠. Remind는, 그러니까 지금 remind A, that 어쩌고 저쩌고 하면 A가 간접 목적어로서 온 거고요. that 이하가 무슨 목적어다? 직접 뭐 문법적인 설명은 다 했습니다. 문법이 중요한 건 아니죠. 대화 파트에서는. 자, let me 동사 원형은 뭐 할 때 쓰는 거더라? 제안이다? 허락이다? 오케이. let me 들어간 거 중에 지나간 거 뭐가 있지? let me 대아파트에서 중1 때 to myself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소개하는 건데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가 무슨 뜻이야? 해석하면 아, 묻는 말인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거? 허락받는 거죠. 허락받는 거. 같은 표현은 뭐다? Can I remind you? 또? May I remind you? 하나 남았네? Could I remind you?
내가 해도 될까? 3종 세트고 물음표 3종 세트. 거기에 마침표 1종은 let me 동사 원형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let me remind 여기는 1, 2, 3, 4, 5 중에 뭐야? let me remind는 1, 2, 3, 4, 5 중에 뭐예요? 면 더 붙여야지 그러면. 렛이 무슨 동사? 보자마자 생각날만도 한데 한참 걸리면 안되죠. Let me remind가 1, 2, 3, 4, 5 중 뭔지. 사역 동사죠. 내가 해도 될까? remind가 to remind나 reminding의 형태로 되면 안된다 했던 그거죠. 됐습니까? 또 노래 불러야 됩니까? 무슨 노래 부르라 그러겠어? Let me remind를 보고 Let it go겠죠. Let it to go도 아니고 Let it going도 아니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문법적인 설명은 끝냈고요. Let me remind you that 뭐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take an umbrella 이런 식으로 익히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산 꼭 챙겨 가라는 표현을 요거를 응용하면 뭐라고요?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take an umbrella. 완벽한 문장 넣으라며. 됐습니까?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take an umbrella. 내가 너한테 생각나게 해줘. 무엇을 네가 우산 챙겨가야만 한다라?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let me remind you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take an umbrella를 여기에다가 적용하면 take an umbrella. 여기다 적용하면 remember to take an umbrella. 됐습니까? 자, 근데 애들 중에 이런 애들도 있죠. 맨날 우산 들고 갔다가 두고 오는 애들. 그쵸? 그런 애들한테 엄마가 뭐라 그럴까? 그렇죠. Don't forget taking an umbrella. 또는 remember taking an umbrella. 무슨 뜻이야? 우산 가지고 갔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됐습니까? 우산 가지고 갔던 거 기억하고 꼭 챙겨 갖고 와라. 그때는 ing로 당부할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 표현 더하기 보겠습니다. 뭐, send me some pictures 1, 2, 3, 4, 5 중에 4주 뭐. 됐습니까? A에게 B를 don't forget to send me some pictures. 나한테 사진 좀 보내는 거 잊지 말아랍니다. Remember to lock the door when you go out. Lock의 뜻이 동사로서의 뜻은? 명사로서는? 그래, 잠그라는 뜻도 있죠. 여기서는 lock the door 하면 뜻이 문을 잠그다고 잠궈야 할 것을 잊지 마라. 됐습니까? 오케이, 네가 언제 외출해? 무슨 시제 외출해요? 여기다 will 넣으면 절대로 when 1, 2, 3, 4 중에서 뭐기 때문에 1, 2, 3 중에 뭐기 때문에 그렇죠. 됐습니까? 이면 시간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죠. 그래서 네가 외출할 때 문 잠궈야 하는 거 잊지 마라. 오케이. 그 다음에 let me remind you that he's a liar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거짓말일장이라는 사실을 너한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that 뒤에 he's a liar 뭐만세? 독립만세니까 독립할 수 있는 완벽한 문장이죠. that은 생략할 수 있어요. 네, 이유는 첫 번째 조건 뭐 하는 대시고 겁 만드는 대시고 무슨어라서 목적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 생략할 수 있죠. Let me remind you he's a liar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근데 뭐 이거 보면은 이제 Don't forget that he's a liar 됩니다. Don't forget that he's a liar 돼요. Remember that he's a liar 됩니다.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A가 뭐래요? I'm going to go hiking. 그래서 무슨 뜻이야? 나는 하이킹하러 갈
그렇죠. 거시다인데 그렇죠. 계획이다. 계획의 느낌이죠. 나 하이킹 갈. Go doing. Go doing. 뭐 할 때 쓰는 거야? 뭐뭐 하러 가다. 수영하러 가다. 쇼핑하러 가다. Go doing.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나 하이킹 갈 계획이야. 했더니 뭐 물 꼭 챙겨가래죠. 물 챙겨가야 되는 거 있지만 But of water. Don't forget. Remember to. 자 이거를 Remember to take a bottle of water 해도 되고 또 뭐 해도 돼요? Remember to take a bottle of water 해도 되고 또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take a bottle of water. 결국 상대방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거니까. 충고할 때 쓰기 좋은 조동사 should 됐습니까?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take a bottle of water. 됐습니까? 사실은 you should take a bottle of water 이렇게 해도 돼요. 됐습니까? 근데 충고하는 것도 아 상기시켜주는 것도 결국 상대방에게 뭐 하는 거의 일종이다? 충고하는 것의 일종입니다. 네, 그래서 팝퀴즈 풀어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대아파트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가 맞네. 중이 꿈이었어 실버대방. 그 슬라이드 나는 컨닝이 아니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 아닙니까? 안 믿는 눈치인데 에이 모르게 자 빈칸 먼저 쭉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걸과 보이의 대화고요. 그래서 걸이 뭐래요? 그렇죠. Can you turn up the volume on your phone? 하면 되겠죠. Can you turn up the volume? 그럼 because 그렇죠. I like this song. 어? Can you turn up the volume on your phone? Because I like this song. 그때 보이가 뭐래요? I can't turn it up anymore. It's the highest volume. 어? 그랬더니 거리 뭐래요? Put your phone in a glass. I've heard of glasses. Works like a speaker. Works like a speaker. I've heard a glass works like a speaker. 그랬더니 B가 뭐래요? What an interesting idea. Let's try it now. 됐습니까? Okay, 그래서 광팬이 칠할 때 다 보이죠? 그쵸? 그래서 can you turn off the volume에서 can you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죠? Okay, can의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can you turn off the volume? 그 다음에 turn off the volume에서는 뭔 얘기할지 알죠 뭐. 그렇습니까? Okay, 그 다음에 네 폰의 볼륨 하고 싶으면 뭐라 한다? 네 폰의 볼륨, the volume on your phone? On your phone. The volume on your phone. 네 폰 볼륨. Volume on your phone. Because I like this song. 그랬더니 그 다음 대답이 I can't turn it up anymore. 에서는 일단 여기 뭐가 보이냐면 Not anymore가 보이죠. Not anymore. Not anymore. 어떻게 해석한다? 더 이상 아니다. 라는 얘기할 때 쓰죠. 그래서 Not anymore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not anymore 어떻게 생각하나? 더 이상 아니다.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어순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it에 대한 얘기 한번 해봅시다. It's the highest volume. Highest 무슨 급이니까? 그러니까 뭘 좋아한다는 얘기 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뭐야? OK.
오케이. 그 다음에 Let me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put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우리가 짚고 가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바꿨을 수 있는 거 glass 뒤에 지금 마침표인데요. 얘를 물음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도 하겠죠? 그치 승빈아? Let me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그 다음에 I've heard. 이거의 주요 표현이 나오고 있죠? I've heard 뒤에 뭔 일이 생겼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works like a speaker. Like 챙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What an interesting idea. What an interesting idea. 이런 문장을 보고 무슨 문이라 그래요? 이건 좀 감탄문이죠. 감탄문 시작하는 사인은 우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뭐하고 뭐가 있는데 여기에는 왜 얘가 사용됐는가. 그 다음에 아이디어 뒤에 생략된 말이 있네요. What an interesting idea. Let's try it now. Okay. 이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Try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또 얘기해야 될까요? 하면 됩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하면 화낼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돋보기로 살펴보겠습니다. Can you turn up the volume? 에서 일단 can you는 바꿨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 May you turn up? 이렇게? 뭐라고? Could you turn up the volume? 또 몇 종 세트? 4종 세트죠. 뭐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 해줄 수 있겠니? 너는 해줄 수 있겠니?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하고 똑같은 조심해야 될 건 뭐는 안 된다. Are you able to turn up the volume? 안 됩니다. 왜 안 된다? 그렇죠. 능력이 아니죠, 이건. 너는 볼륨을 높여줄 능력이 있냐? 라고 묻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Are you able to turn up the volume? 안 됩니다. 오케이. 요청 4종 세트. 4종 세트라는 거. 그 다음에 turn up the volume은 어순이죠, 뭐. 그렇죠. turn up이 뭐니까. 그래서 Can you turn the volume up? 가능하죠. Can you turn the volume up on your phone?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치사 챙기려 했습니다. 이 폰의 볼륨이 뭐라고? The volume on your phone. 전치사 챙기시고요. I like this song. 그렇죠. 볼륨을 높여달라는 I like this song은 볼륨을 높여달라는 이유죠. 그렇죠? 이 말, 만약에 이 말 I like this song이란 말을 안 했으면 보이가 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Why should I turn it up? 그렇죠. 왜 높여야 되는데? Because I like this song. 그래서 여기는 because를 붙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내용상. Can you turn up the volume on your phone? Because I like this song.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자, not anymore. Not anymore는 아까도 얘기했지, 더 이상 아니다 라는 뜻이니까 I can't turn it up anymore는 나는 그것을 더 이상 높일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 not 뭐 보여요? Not any가 보이니까 I can't turn it up anymore는 I can no more turn it up이죠. No more 들어갈 위치는 누구 들어갈 위치? Not 들어갈 위치죠. I can no more turn it up.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I can't turn it up anymore. I can no more turn it up. 더 이상 못해. 자, is은 1, 2, 3, 4까지 배웠나요, 여러분들? 1, 3 중에서 it's the highest volume 할 때 it. 아, 참. 어, 이 is은 더 볼륨 대신 맞고요. 그래서 몇 번이시냐면 1번이죠. 인칭 대명사. 하지만 어순은 반드시 turn up it 하면 안 된다. 어순 주의하시고요, turn it up. 그 다음에 it's the highest volume 할 때 it은 마찬가지 1번이고 this volume 대신 맞죠. This volume is the highest volume. 이 볼륨이 현재 볼륨이 최대야.
미팅 중 아닙니다. This volume is the highest volume. 오케이. 그래서 푸시 꼬라진 이유는 Let me just push 1, 2, 3, 4, 5 중에 그렇죠. 내가 그냥 넣게 해달라 라고 뭐 받기? 허락 받기. 니까 여기에 glass 뒤에 물음표 하고 싶으면 3, 몇 종 세트? 3종 세트. Can I put your phone in a glass? May I put? Could I put? 3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막 어떤 애들 뭐 달달달달 외웁니다. 달달달달 외우는데 이제 진짜 사기 문제. 여기 글래스 뒤에 물음표 딱 해놓습니다. 그래놓고 여기 빈칸에 놓고 여기 뭐 들어가겠니? 이러면 열심히 외운 Let me just put이 아닙니다. Can I just put? May I just put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답이. 오케이, 그래서 put은 사형식 동사. 그래서 let이 명령문의 주어고요. 아니 참 동사고요. 목적어고요. 목적어가 할 행동을 동사의 원형으로 시제와 관계없이 to 없이 사용해야 된다는 사역 동사. to put이나 putting 안 된다는 거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I've heard 당연히 대시겠죠. 뭐겠습니까? 생략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연속돼서 그렇고 뭐 하는 대시며 겁 만드는 대시며 목적어 I've heard의 들어본 뭐가 있다? 경험이 있다.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경험적 문법이다. 뒤에는 that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A glass works like a speaker라는 완벽한 문장이 자 glass가 여기서 무슨 뜻이야? 그렇죠. 잔이란 뜻이죠. 뭘 보고 할 수 있냐? 여기 있는 어를 보고 할 수 있는 거죠. glass가 무슨 뜻도 있어? 이 뜻일 때는 water하고 똑같은 물질 명사이기 때문에 셀 수가 없습니다. 잔이, 유리잔이 works like a speaker. 스피커와 같이 like는 뭐뭐처럼 이런 뜻이고요. 자, 여기에 work는 이제 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뜻이면 일한다 라는 뜻으로는 좀 달라요. 잔이 뭐와 같은 효과를 낸다 스피커와 같은 효과를 낸다라 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결국 유리잔 속에 넣으면 뭐가 뭐 된다 핸드폰이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다 그렇죠 턴 업 더 볼륨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잔 속에 넣으면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an interesting idea는 정말 재미있는 아이디어구나 라는 감탄문이고 일단 생략된 것부터 할까요? What an interesting idea. It is죠. 오케이, 그래서 감탄문은 감탄하는 이유가 앞에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가 오죠. 원래대로 바꾸면 It is an interesting idea.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it은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있다란 말은 비인칭 주어다 인칭 대명사다 인칭 대명사란 말이죠 what an interesting idea that i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it은 뭐 대신 왔는지 할 건데 지금 할 필요가 없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interested 오면 안 되는 거 알죠? 됐습니까? 어떤 아이디어? 흥미를 유발시키는 아이디어. interested idea. 말도 안 되고요. 형태 주의하시고요. interesting. 자, 그 다음 감탄문을 시작할 때 what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how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왜 what이야? 그렇죠. 깜짝 놀라는 이유 속에 뭐가 있다? 명사가 있죠. 너는 아름답다. You are beautiful.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는 지금 무슨 문 하고 있어요? 감탄문 하고 있죠? 그러면 You are beautiful에서 주어 동사를 제외한 건 그렇죠 How beautiful you are죠 됐습니까? 감탄하는 이유 속에 명사가 없으면 뭐로 시작한다? How beautiful you are What an interesting idea it is 그것은 정말 흥미로운 아이디어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 how가 있으면 안 되겠고요. how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how interesting. 이러면 그때는 how죠. 정말 재밌군. 정말 흥미롭군.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디어가 있느냐 없느냐, 아이디어라는 명사가 있느냐 없느냐 잘 보세요. 이거 how interesting 해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의미가 전달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let's try it now의 뜻은 그거 한번 자 이거 노력하다 하겠어요? 시험삼아 해보다 하겠어요? 그럼 이순 뭐 대신 왔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한번 지금 해보자는 건데 그게 뭐 그것을 풀어봐. 그렇지. 우리말로 하면 핸드폰을 잔수 유리잔 속에 넣는 거지. 여기에다가 들어 여기에 이 try의 뜻이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뜻이 되려면 걔를 영어로 어떻게 집어넣으면 돼? 그렇죠? Putting your phone in a glass. 그러니까 putting your phone in a glass 대신 맞죠? Let's try putting your phone in a glass now. Let's try putting your phone in a glass now. 지금 한번 네 폰을 시험 삼아 글래스 속에 한번 푸팅 해보자.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물음표로 똑같은 얘기 하고 싶으면 Let's try it now 에서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물음표면 Let는 뭐의 줄임말이고 같이 하자죠. 그렇죠. Shall we try it now? Why don't we try it now? How about trying it now? Okay. 딱 개념이 잡혀 있네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뭐 하기? 제안하기. 맞습니까? Okay. 이 정도로 꼼꼼하게 누가 짚어주겠어요? 어? 옛날에 했던 것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Let부터 시작해서 Let me까지. 자,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이제 돋보기로 살펴봤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걸과 보이의 대화인데 지금 폰을 노래가 나오고 있는 폰은 누구 거야? 남자애. 보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자애가 같이 듣고 있다가 뭐 해달라? 소리를 높여달라 그랬고 그 이유는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가 마음에 드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노래다. 됐습니까? 그랬는데 더 이상 높일 수가 없다. 최대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여자애가 좀 역시 맨날 남자 여자 대회에서 똑똑한 건 맨날 여자 역할이야. 그렇죠? 뭔가 똑똑한 소리를 하죠. 됐습니까? 뭐 해보자? 내가 좀 넣게 해달라.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건 알고 있음을 내가 어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유리잔이 스피커처럼 어떤 작동을 한다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남자애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서 몰랐어. 그래서 What an interesting idea 하는 걸로 봐서 정말 재밌는 생각이겠고 당장 해보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스피커라기보다는 앰프의 역할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스피커는 그냥 뭐 그냥 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고 앰프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거니까 유리잔이 앰프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한번 가만 보니까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해보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본문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렇지? 네. 본문 들어갔죠? 네. 됐습니까? 뭔가 과학적인 걸 응용해서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나봅시다. 그래서 listen and speak 1이었고요. 먼저 얘기하는 건 보이다, 거리다 거리죠. 뭔가 요청을 하죠. 그래서 너 좀 해줄 수 있겠니? 그리고 그렇게 요청하는 이유가 두 번째 문장에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자애가 뭐래요? 거리. Can you? I like this song. 됐습니까? Can you turn up the volume? Turn up the volume. Turn the volume up. 되고 전치사 챙기자 했습니다. The volume on your phone. 뭐라고요? On your phone.
Because I like this song. 그랬더니 이제 이건 거리한 말이고 보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최대치다, 최상급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I can't turn it up anymore. It's the 에이, 좋아한다며. It's the highest volume. This volume is the highest volume. 됐습니까? Turn it up 어순주의하시고요. Not anymore 해서 더 이상 아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아 참, 이번에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얘기를 안 했었네. 이건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Able to죠 이거. I'm not able to.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can you 하고 여기에 I can't 할 때 can't는 다른 생긴 can은 똑같지만 I'm not able to turn it up anymore. This volume is the highest volume. 최대치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뭐라 뭐라 그럽니다. 내가 뭐 하게 해달라 그럽니다. 내가 뭐 하게 넣게 해달래죠. 뭐를? 폰을 뭐가 들어있는 유리잔 속에? 안들어가있죠. 큰일나죠. 멱살 잡죠. 됐습니까? 한번 내가 미끼를 던져봤는데 덥석무네. 됐습니까? 잔 속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이 나오는데 자기가 뭐 해본 적 있다? 들어본 어떤 사실을 들어본 적 있다라는 얘기죠. 누가 뭐 한다? 잔이? 유리잔이 뭐 한다? 뭐 스피커처럼 역할을 한다. 됐습니까?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그냥 넣게 해줘. Put what? Your phone. Where? In a glass. I've heard. What? Glass works like a speaker. 어? 그랬더니 이제 남자의 반응이 어때요? 놀라죠. 그랬습니까? 놀라고 그냥 당장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가 챔피언스 납니다. 그래서 Try now. 됐습니까? Let's try putting your phone. Putting my phone이네요. Putting my phone in a glas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감탄문에서 what이 있는 이유, 명사가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How interesting. 하고 같은 표현. 이런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빈칸부터 채워보겠습니다. 보이와 건의 대화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가 뭐래요? I heard that a movie star is coming to our school. 그랬더니 She's my favorite actress. 됐습니까? She's my favorite actress. She's my favorite actress. 됐나요?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Oh, who is she? 했더니 B가, G가 미란다 킴. She played the chief scientist in the movie Jupiter. 그랬더니 보이가 I can't wait to see her. 오케이. 그래서 I can't wait to see her 했으니까 보이는 미란다 킴을 만나봤겠어? 못 만났겠어? 그렇죠. 못 기다리겠다 그랬죠. 그렇죠. 안 기다리고 집에 갔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과의 주요 표현 I've heard that. 됐습니까? 이번에는 요거 대신에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 한번 살펴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s coming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할 말 좀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s right. that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she's my favorite actress. Oh, who is she? she에 대한 얘기 살짝 하고요. 그 다음에 she played the chief scientist in the movie Jupiter. chief의 두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 무슨 뜻이냐. 됐습니까? 역할이 영어로 뭐죠? 역할. R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모릅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can't wait to see her. 자, 이거 뭐 표현하기? 기대 표현이죠, 기대 표현.
can't wait to see her. 뭐 표현하기다. 기대 표현하기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처음 얘기하나? 뭐 look forward to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Look forward to 들어본 적 없어요? 확실해? 기대 표현하는 방법. 자, 좀 중요한 거고요. 조심해야 될 문법적인 내용도 있으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뭐 영화 배우가 우리 학교로 올 예정이라는 것을 뭐 해본 적 있다, 들어본 적이 있다 라고 그랬더니 맞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올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그렇죠, 여자애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그렇죠. 누군데? 그랬더니 미란다 김이고. 그렇죠. 배우니까 필모그래프가 있겠죠. 필모그래프. 그렇죠. 필모그래프가 뭐예요? 오케이. 출연작 리스트. 됐습니까? 출연작 중에 뭐가 있고, 주피터라는 영화가 있고, 거기서 맡은 역할은, 그렇죠, 최고 책임자 과학자죠. 됐습니까? 가장 높은 과학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그래서 못 견뎌갖고 집에 가버렸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I've heard that. 알고 있은 표현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I've heard that 쓸 수 있는 건 I know that. 됐습니까? Found out은 좀 어색하고요. 여기서는. 오케이. That은 갈로 하면 되겠죠. I've heard a movie star is coming to our school. Is coming. 생긴 건 무슨 시제지만, 그렇죠, 오고 있는 중이다. 이지만 뭐 말하기? 그렇죠, 계획된 미래 말하기. Is going to come 로 바꿨어도 된다. A movie star is going to come to our school. Is planning to come 올 계획이다. Be going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Is going to coming 이러면 안되겠습니다. Is going to come. 오케이. 대세에 대한 얘기. 가주어죠? 가주어 that도 있죠. 가주어 that. 자, that's right. That은 그 말이 맞다잖아. 네. 그럼 뭐가 맞다는 얘기야?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왔죠. 그러니까 영화 배우가 우리 학교로 올 것이라 시 사실이다. 됐습니까? 지시 대명사. 문법적 명칭? 네, 지시대명사. is로 바꿔 쓸 수 있죠, 당연히. That's right, that's right. 또는 뭐 you are right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말이 맞다 이런 뜻으로. You're right. 자, right의 다양한 뜻 한번 짚고 갈까요? 오른쪽. 오른쪽도 있고 바로. 바로란 뜻도 있고 뭐 쓰고 있죠. 또 지금 여기 오른 맞는 이런 뜻도 있고. 오, 여기까지 잘하네. 명사로서의 뜻 곧 만날 거다 그랬는데. 권리. 권리란 뜻도 있어. 'That's my right. 그것이 내 권리다. 됐습니까? 그것이 내 오른쪽이다가 아니고요. 내 권리야. 'That's my right. 오케이. 여기서는 She's my favorite actress. 그래서 여기에 she는 더 풀면 the movie star who is coming to our school 대신 왔죠. The movie star who is coming to our school is my favorite actress. 그쵸? 그래서 she는 뭐를 줄여놓은 거라고? The movie star who is coming to our school. The movie star who is coming to our school. 해석가 뭐야? 우리 학교에 올 예정인 movie star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야. 됐습니까? The movie star who is coming to our school is my favorite actress. Okay. 그래서 who is she 했죠? Okay. 그래서 she는 뭐 대신 왔다? Your favorite actress. Who is your favorite actress? 또는 who is the movie star who is coming to our school. 됐습니까?
Who is your favorite actress? 네가 제일 좋아하는 여배우 누군데? 했더니 미란다 킴이고 미란다 킴이 뭐 했다? 플레이드 했다. 지금은 과거 경력이니까 시제가 당연히 과거죠. The chief scientist 어디에서 있는 movie Jupiter? 그러니까 그래서 더 무비하고 주피터 무슨 관계? 동격의 관계죠. 그 영화 주피터에서 가장 높은 직위의 사이언티스트 과학자 역할을 연기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I can't wait to see her는 나는 그녀를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못 봤다 이러면 안 돼요. 됐습니까? 나는 못 기다리겠다가 아닙니다. 자, 기대 표현은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설명할 게 좀 있었어. 어? 어디 갔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표현이 일단 I can't wait to see her였죠. 나는 그녀를 보고 싶어도 견딜 수가 없다고요. 뭐 이거는 뭐 결국은 뭐 간단하게 하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느낌이 좀 덜하다? 간절한 느낌이 덜한 거죠.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같은 표현이 뭐가 있냐면요.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her. 나는 그녀를 만날 것을. 자, 뭐 look forward to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 look forward to를 설명하면 look forward 단어 뜻 그대로 해석하면. 앞쪽을 향해서 바라보다 이 뜻이고요. to가 와서 to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왔냐? where에 대한 대답이 와서 어디를 향해서 쳐다보고 있다 이 뜻이 어디를 향해서 쳐다보고 있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래서 나는 그녀를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빨리 보고 싶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뭘 것 같아. 그렇죠. 얘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놓고 자꾸 맞냐 틀렸냐 이렇게 놓고 맞냐 틀렸냐 라고 물어보는데 이름 절대로 안 돼. 왜 안 될까? 이 2는 이거 할까? 여러분들 마음 오케이. 2가 지금 몇 개 보여? 두 개 보이죠? 같은 투야 다른 투야? 뭐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투 뒤에 뭐가 왔어? 이게 목적으로 알아줘. 이게 이 문장에서 목적어겠지 물론. 투 뒤에 동사가 왔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불러? 투 부정사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 투 뒤에는 뭐가 왔어요? 명사가 와서 이 투를 보고 뭐라 그래요? 투가 뭐란 얘기야 지금? 전치사란 말이야.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애들 많이 사기당해요. 딱 좋죠. I'm looking forward to see her. To see her. To see. 많이 해봤잖아. 그러니까 어색한 게 안 느껴져. 근데 틀렸어요.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her. 나는 그녀를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to 부정사를 씁니다. can't wait to do야. can't wait to do. 근데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 doing.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얘는 둘 중 뭘까? 둘 중 뭘까? 당연히 동명사지. 그 말은 안 만들어봤자. 난 그것을 학습. I'm looking forward to it.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것을 향하여 쳐다보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 뭐 그녀를 보는 것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 중이다가 영어스러운 해석이고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것을 학수고대하다라는 말 알아요? 이거 학수고대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학처럼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그녀 만나
는 것을 그냥 보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중이다. 전치사의 to 조심하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can't wait to do고요. look forward to doing입니다. can't wait to do, look forward to doing. 됐습니까? Okay. 그래서 I can't wait to see her. 빨리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다.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조금 더 첫 번째 대화보다 쉽고요. 자, 보이와 거울의 대화고, 보이 거울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다만 제3의 인물의 이름은 나오죠. 미란다 김이라는. 자, 그래서 남자아이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죠? 그렇죠? 남자아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 영화 스타가 우리 학교로 그렇죠, 방문 올 계획이라는 거. 그럼 여자애는 몰랐습니까? 여자애도 알고 있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 맞아 라고 사실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마침 여자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여배우입니다. 남자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여배우가 학교로 온다 이 질을 하면 미쳤나 하세요. 어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됐습니까? 자, 남자아이는 학교로 오는 영화배우가 누군지 압니까? 모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Who is she? 라고 묻잖아. 남자아이는 누가 오는지 알고 있었다. 그냥 여가, 그러니까 누가 오는지 알고 있었다가 맞다 틀렸다 하기는 조금 애매한 면은 있어. 일단 뭐가 온다는 건 알고 있어. 영화배우가 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이 미란다 김인 것까지는 몰라요. 됐습니까? 그럼 뭐 남자아이는 여자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야 했더니 누군데? Who is your favorite actress? 라고 묻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미란다 김이고, 미란다 김은 어디에 출연한 어떤 영화? 주피터에 출연했고 무슨 역할이었다? 치프 사이언티스트였다. 됐습니까? 네, 그랬더니 이제 남자애도 빨리 보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 봅시다. 이거 누가 하는 말이더라? 보이더라, 거리더라? 보이가 하는 말이죠? 그래서 난 들어본 적 있어. 생략할 수 있는 that a star is coming where to our school. Movie star is coming to our school. 아, 그랬더니 여자애가 이미 알고 있던 거야, 처음 들은 거야. 그래서 반응이 어 맞아. 그런 다음에 그녀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배우다. 됐습니까? 그래서 That's right. Favorite actress. That's 뭐듯이 왔다. A movie star is coming to our school is right. That a movie star is coming to our school is right. She's my favorite actress. 그래서 남자애는 이 여자애가 제일 좋아하는 여배우가 누군지를 모르죠. 그래서 다음 하는 말이 그래서 뭐? Who is she? She는 뭐 대신 왔다? Who is your favorite actress?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름 말하고 그 다음에 과거 경력을 얘기하죠. 그렇죠? 뭐 최고 높은 과학자 역할을 어떤 영화에서 했답니다. 그래서 미란다 김 She played what? The chief scientist where in the movie Jupiter 에서 played the chief scientist 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누가 보이가 말할 차례야? 거울이 말할 차례야? 보이가 뭐 표현하기? 기대 표현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보이가 뭐라 그래요? 뭐라고? I can't wait to see her. 같은 표현이 뭐라고? I can't wait to sing her. Singing her. Sing her. 네. 노래 부르지 마세요. 됐습니까? Sing her.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파트 문화 봅시다. 자, 지금까지 기대 표현, 알고 있음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대화 파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 하기? 그렇죠. 잊지 마라. 됐습니까? 기억하고 있어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할 차례입니다. 자, 그래서 대화 한번 빈칸 채워 볼까요? 일단 워먼과 맨의 대화입니다. 성인 남녀의 대화고요.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여자가 그렇죠. Are you finished with your meal? 그랬더니 남자가 It was really good. 됐습니까? 뭐 이 정도까지 읽으면 장소가 어디고 관계가 어떻게 된다 파악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워먼이 뭐래요? 오케이. 그래서 do you want to take the leftovers home? 됐습니까? Do you want to take the leftovers home? 오케이. 왜 승빈이는 안 해? 오케이. 그랬더니 남자가 yes please. 그랬더니 워먼이 the leftovers okay by tomorrow. 오케이. 그 얘기 할 거야 좀 이따가. Don't forget to eat the leftovers by tomorrow.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물음표 없는 거 꼭 확인해야 되는 거 얘기하죠. 익숙해짐이 뒤에. 그 다음에, 자, 원래는 요거는, 문법적으로는 좀 틀렸어. 문법적으로는 좀 틀렸는데, 근데 흔히 많이 하는 표현입니다. 문법적으로 왜 틀렸다고 얘기할까? 뭐 그런 것도 살펴보겠죠, 좀 이따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전치사 아까 전에 네 폰의 볼륨이 뭐였더라? The volume on your phone. 됐습니까? 여기 전치사 챙기시고요. Are you finished with your meal? 뭐 finished 요거 있는 것도 챙기시고요. Yes, it was really good. 해서는 뭐 특별히 볼 건 없는데 뭐 딱 하나만 본다면 이시겠죠. 뭐 별거 아닌 거. 1, 2, 3 중에 뭐냐 이거고요. 그 다음에 Do you want to take the leftovers home?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거 홈에 대한 얘기 하죠. 됐습니까? 그리고 A를 B로 가지고 가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A를 B로 가지고 가다라는 표현의 기본 형태는 무엇인지. 됐습니까? A를 B로 가지고 가다, A를 B로 뭐 가지고 가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가만 보니까 left over가 뜻이 뭐였더라? 그렇죠. 셀수. 그렇죠. 셀수 있다라는 거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는 뭐 yes please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과의 주요 표현 뭐가 나옵니까? Don't forget to eat. 그러니까 don't forget to eat. 뭐 don't forget to eat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거 두 가지 더 얘기하겠죠. 이거 말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내일까지가 뭐다? 승빈이가 얘기했던 until은 아예 안 되는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excuse me의 뒤에 쉼표 있는 건 왜 확인해야 되죠? excuse me 하면 실례합니다고. 그러면 뭐가 있으면 무슨 뜻이야 했더라? 그렇죠. 뭐라고요? 못 들었으니까 다시 말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잘 알죠. 오케이. 그래서 뭐를 마무리했습니까? 라는 표현보다 Are you, which are finished with? 됐습니까? Are you finished with? 전치사 with 챙기기 위해서 통째로 Are you finished with? 이렇게 붙여서 익히시고요. 뭐를 다 마무리했냐? 오케이. 만약에 with 대신에 it을 넣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it이 그대로 들어갈 수는 없을 거고 Are you finished 8? 과거에 한 행동에 대해서 물은 거 에이트겠죠? 너는 끝마쳤니? 너의 식사 먹었었다. 그렇죠. Eating이 돼야 되겠죠. Are you finished eating your meal? 이겠죠. 내가 지금 박스 4개 확인해 본 거죠. Finish는 누구처럼?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니까 Are you finished eating your meal? 그러니까 식사 드시는 것을 마무리 하셨습니까? 라는 표현이죠. Are you finished eating your meal? 그래서 it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보면 좋아요. 인칭 대명사다, 비인칭 주어다, 가주어다? 인칭 대명사, 그럼 뭐 대신 왔어요? The meal was really good. 됐습니까? 그럼 몇 가지 봤으니까 장소는 어딜 것 같고 restaurant고 누가 웨이터거나 웨이트리스일 텐데 여기 웨이터가 있어요? 웨이트리스가 있어요? 웨이트리스가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식당 종업원은 워먼이고 그렇죠? 게스트 손님은 맨이죠. 그
그래서 누가 직원이고 누가 손님인지 챙기시고요. 장소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Do you want to take the leftovers home? 그래서 뭐 남은 음식 집으로 챙겨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원하는 거 물어봤죠. 오케이. 그래서 A를 B로 가지고 가다라는 기본 형태는 take. 그렇죠. Take A to B죠. A를 가지고 간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다. 근데 여긴 to가 안 보이죠? 그렇죠. 그 이유는 home이 무슨 뜻으로 쓰여 그렇죠. 얘가 집으로라는 무슨 시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죠. 부사로 쓰였기 때문에 where 뭐 다 맞는지 같은 얘기 한 겁니다. 틀린 얘기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to 넣으면 안 되는데 여기다가 your가 있다면 to your home이 돼야 되겠죠. Do you want to take the leftovers to your home? 집으로 가지고 가고 싶어요. your가 없으니까 부사로 쓸 수 있었고 to를 포함한 home이 왔습니다. take A to B에서 to가 없는 이유 home이 부사로서 쓰이기 때문이다 라는 간단히 봤고요. 오케이. 그래서 먹어야 하는 거 잊지 말라고 하고 있죠. 무슨 시제에 먹어야 하는 거 잊지 말라고? 그렇죠. 앞으로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를까 뭐가 보여요? tomorrow 내일까지 먹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유통기한이 내일까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don't forget to eat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일단 가장 간단한 건 remember to eat이 있고 또 remind you that you 그렇죠. 까지만 써도 되겠죠.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eat the leftovers by tomorrow. 됐습니까? 텐 뒤에 완벽한 문장 발로 할 수 있는 것 만드는데 remind 수요 동사에 직접 목적어 다 있으니까 목적어니까 생략한. Let me remind you should you should가 돼버리는 건데. Let me remind you you should. 그럼 이때 you는 안 넣어도 되겠다. 설명식으로 해도 되겠다. Let me remind that you should 이런 식으로. Let me remind you should eat the leftovers by tomorrow. 자, 그 다음에 by. 자, by도 언제 언제까지 라고 우리가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뭐도 until도 여기서 언제 언제까지고 그 다음에 until 비교 until도 우리 해석하면 언제 언제까지인데요.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할까? 엄마가 야, 너 TV 그만 보고 숙제 좀 해 이랬어. 그렇죠? 근데 이제 엄마 말 안 듣고 TV를 봤는데 만약에 엄마가 9시에 올 거라 그랬거든? 나 9시에 올 거니까 어? TV 보지 말고 숙제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엄마 말 안 듣고 TV를 봤는데 둘 중에 엄마한테 두둑에 맞을 사람 누굴까? 그쵸. 얘죠. 얘 얘는 엄마한테 두둑에 맞는 거죠. 해석은 우리만 해석은 둘 다 나는 9시까지 TV를 보았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둘 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돼. 그런데 자 by는 언제 언제까지 어떤 시점까지 그 행동을 끝냈다란 거야. 그럼 그 시점 뒤로는 안 했단 얘기란 말이야. 나 9시까지만 TV 봤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는 뭐냐, 나 9시까지 TV를 봤어. 그 뒤로도 계속 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보통 숙제를 내일까지 내라 이런 얘기 할 때 you should hand in the report by tomorrow를 쓰는 이유가 그거야. 그때까지 완료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상 그 이후로는 그 행동을 안 한다라는 느낌에까지는 by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by tomorrow. 그래서 그 이후로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먹는 거 언제까지 끝내라? 까지는 끝내라. 그래서 by tomorrow가 온 거예요.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고요. 그래서 워먼과 맨의 대화고 장소는 restaurant. 손님은 맨. 직원은 워먼. 됐습니까? 그래서 식사 다 하셨습니까? 뭐 훌륭했고요. 남은 거 집에 가져가실래요? 자, 훌륭했다 그러니까 훌륭했다 그래놓고 한 거 남아 있어. 싸가실 건가요? 그런데 아니요. 그러면 훌륭하지 않았다는 거죠. 훌륭했다고 했으니까 싸가고 싶다는 겁니다. 남은 거. 그래서 내일까지는 꼭 드셔라. 안 그러면 상해서 배탈 나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만나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도록 됐습니까? 오케이, 먼저 얘기하는 건 맨이더라, 워먼이더라. 직원이 먼저 식사 다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식사는 어떠셨어요? 라고 묻지는 않는데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워먼이 말하기를 네. Are you finished with your meal? 됐습니까? Are you finished with 전치사? With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 그 eating. Are you finished eating your meal?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맞다 그러고 식사가 훌륭했다라고 무슨 시제로 얘기해? 과거로 얘기해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yes, it was really good. My meal was really good. 됐습니까? 근데 한 건 남아 있으니까 이제 물어보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원하니 뭐 하는 거 가져가? 그것을 그 남은 것들을 어디로 집으로. 됐습니까? 너 원하니 가져가는 것 to take the leftovers. 야 그러다 뒤로 넘으면 큰일 나. to 없는 ho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yes please라고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됐습니까? Yes, please. 그랬더니 이제 이거의 주어 잊지 마세요. 그래서 미래 시제 먹어야 하는 거.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일까지. 그래서 잊지 마세요. To eat the leftovers by tomorrow. 내일까지 먹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eat the leftovers by tomorrow.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대화 끝나고 나서 누가 포장을 해주죠? 됐습니까? 뭐 셀프로 포장할 수도 있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거는 뭐 식당 정책에 따라 다르겠죠. 보이와 걸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보이가 뭐래요? This winter break. What's your plan for this weekend? Winter break. 그랬더니 Visit Hong Kong with my parents. 그랬더니 보이가 That sounds exciting to do there. That sounds exciting.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그랬더니 거리. I'm going to go to 더? 더울까? 처음 나왔잖아. On amusement park. 그렇죠. 홍콩에 유명한 amusement park가 있죠. 몰랐어요? 디즈니랜드 있잖아. 예. 예. 디즈니랜드 몰라, 디즈니랜드. 아, 내 발음이 너무 안 좋아. I'm going to go. 뭐라고? 그러게 말이야. 어디, 어디 있죠? 디즈니랜드? 미국에 있고, 일본에 있고, 홍콩에 있고. 그렇죠. 저 디즈니랜드 가봤어요. 일본. 뭐, 괜찮았어요. 하루에 다 돌아보긴 너무 크더라고. I'm going to go to amusement park. 계속해서 I'm also going to try all kinds of food. 그때 보이가 뭐래요? To try some dim sum. Don't forget to try some dim su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외워야 되겠죠? 뭐야? Plan for. 그 다음에 this winter break는 뭔 뜻이야? 그렇죠. 이
이번 겨울 방학. 머뭇기 죠 이게. 너는 무엇을 할 계획이니? 이렇게 물어봤대죠. 됐습니까? 이번 겨울 방학 때 무엇을 할 계획이니? 이래도 되죠. 그렇죠? 또는 뭐 너는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니?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다 배운 거죠. 됐습니까? 브레이크 대신 쓸 수 있는 게 있죠. I'm going to visit in Hong Kong with my parents. 여기에 이 녀석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됐습니까? 다 아는 얘기다, 그치? 됐습니까? I'm going to visit with my friends가 아닌 거. 됐습니까? With my parents. 그 다음에 that sounds exciting. 뭐 요거 챙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챙겨야죠. 됐습니까? That sounds exciting. 뭐 몇 점이지? 1, 2, 3, 4, 5도 한번 해보지 뭐.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인가? 요거 1, 2, 3, 4, 5 할, 되죠? 됐습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뭐 묻기? 계획 묻기. 태어가 뭐 대신 왔는지 궁금하죠.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그 다음에, I'm to go to an amusement park. 이거 있네. 됐습니까? 이번에는. 예, 안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너무 뻔한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amuse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얼마나 복습했는지 amuse가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 I'm also going to try all kinds of food. 그래서 try 지금 이제 I'm, 이 뜻이 I'm also going to try all kinds of food가 그런 뜻이잖아, 그치? 네. 그렇죠, 그 뜻인 거 알죠? 그렇죠? 그럼 try 뒤에 뭘 넣어도 되는지. 어? All kinds of food. 그 다음에 여기서 kind가 무슨 뜻이고 그때는 셀 수가 그러니까 all 뒤에 all book, books, money all money 됐습니까? all the money, all the books. 오케이, 그 다음에 good. Don't forget to try some dim sum.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try 뒤에 뭘 넣어도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break? 여기서 plan은 무슨 뜻이야? 너의 계획이죠. plan은 지금 명사로 쓰였어? 동사로 쓰였다? 명사도 당연히. 근데 같은 표현은 what are you? what are you? going?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inter break? What are you going to do? 뭐 묻기? 계획 묻기.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inter break? What are you going 말고 what are you? 얘 쓰면 되겠네. What are you planning to do? 그다음 what are you doing this winter break? 됐습니까? What are you doing은 원래는 무슨 시제의 질문이야? 근데 계획된 미래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What are you doing this winter break? What are you planning to do?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break?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winter break? 이런 것도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획 묶기 한번 복습해봤고요. Your plan for this winter break. Break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vacation. 스펠링 굳이 안 써드려도 되겠죠. V-A-C-A-T-I-O-N.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break? winter vacation. 그래서 I'm going to 여기다 뭐 쓰고 싶으면 I'm going to go to Hong Kong. 그러니까 비짓은 그래서 자동사다 타동사다 드디어 자동사. 타동사죠. 됐습니까? Enter, marry, discuss, 그러니까 greet, 오, 어? Paint, paint A B, A B 그래도다 수여동사. 오케이, 정신 차리시죠.
우리가. 오케이, 그래서 to 있으면 안 된다. I'm going to visit Hong Kong with my parents. 그랬더니 that sounds exciting. 그래서 that은 to visit Hong Kong with your parents. Visiting Hong Kong with your parents. 그래서 부모님, 너의 부모님과 함께 홍콩 방문하는 것은 어떨 재미있게 들린다. 1, 2, 3, 4, 5 중에 2죠. 그러니까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현재 분사다, 동명사다, 현재 분사가. 그러니까 그래서 excited 오면 안 되겠죠. 근데 you로 that sounds exciting 이라는 표현하고 같은 비슷한 표현을 you로 시작하면 you may be You should be, you must be가 낫겠다. You must be excited. 뭔 뜻이야? You must be excited. You must be excited. 내가 지금 뭐 확인해보고 싶은지. 나는. 지금, you must be excited. 뭔 뜻이야? 그렇죠. must가 무슨 뜻도 있다. 뭐뭐 이미 분명하다. 확실하다. You must be excited. 너 틀림없이 신났겠구나. You must be excited. That sounds exciting. 그거 재밌게 들린다. You must be excited. 그 다음에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뭐 묻기라고? 계획 묻기죠.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ere? 대여는 뭐 드시웠어? 오케이, 그럼 영어론 아, What are you going to do to Hong Kong? 홍콩으로 오케이, 구미에서 오케이, in 홍콩이지 무슨 at 홍콩이야 홍콩 작다고 지금 논리나 그래도 도시다 도시국가다 아, 국가는 이제 아니지 What are you going to do? 반드시 전치사 붙여서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in Hong Kong with your parents? 부모님과 함께 홍콩에서 무엇을 할 계획이니? What is your plan? What are your plans in Hong Kong? 홍콩에서의 너의 계획은 무엇이니? 됐습니까? Okay, 그래서 I'm going to visit an amusement park 해도 되겠죠? I'm going to visit an amusement park. Amuse가 뭔 뜻이라고요? 놀라게 하다, 즐겁게 하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만들다. 그래서 뭐하고 amuse하고 amaze하고 같은 뜻이었죠. 놀라게 하다. 와, 이거 말고요. surprise하고 다르다 했어. 우리말로 뭐 둘 다 놀라게 하다 이러지만 기분 좋은 놀라게 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I'm also going to try all kinds of food니까 I'm also going to try eating all kinds of food 됐습니까? 그래서 모든 종류의 음식을 먹는 것을 노력하다야 먹어볼 거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eating을 넣을 수도 있겠다 I'm also going to try eating all kinds of food 됐습니까? 홍콩에 이제 유명한 것들 뭐 음식도 유명하죠 다들 가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 가봤나? 가고 싶어도 못 가죠. 이제 슬슬 가는 것 같은데, 사람들. 그쵸? 이렇게 못 믿겠다는 뜻이죠. 요새 하나 투어 방 선전도 하던데, 왜? 국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2차 접종까지 끝낸 사람들 이중 격리에 필요 안 하고 할 수 있는 나라도 있죠. 그러니까 I'm also going to try. 근데 사람들 이제 해외여행 안 가니까 평상시에 해외여행 다니던 사람들은 이제 해외여행 안 간 돈으로 모아가지고 뭘 자꾸 사줘. 안 그런가요? 예를 들어 차를 산다든지 뭐. 그쵸? 됐습니까? I'm also going to try eating all kinds of food. 그래서 여기에 kinds가 무슨 뜻이니까 종류란 뜻이니까 kinds 대신 쓸 수 있는 건 types. 또 S로 시작하는 거 만나본 적 있을 텐데 sorts, all sorts of food 종류란 뜻의 kind, type, sort all types of food, all sorts of food
그래서 이거의 주요 표현이죠. Don't forget to try. 그래서 먹어보는 거 잊지 말라니까 Don't forget to try eating some dim sum. Dim sum 셀 수 뭐 푸드하고 같이 S 그리고 외래어니까 sums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명사인데요. 단복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만두 먹어보는 거 중국식 만두도 꼭 먹어봐라. 됐습니까? 여기에는 to do가 와야 되지만 try 뒤에 it을 넣는다면 얘는 동명사 목적어가 와야지 의미가 어울리겠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지 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시험 삼아 먹어보는 거 해보라고 얘기했으니까 don't forget to try eating some dim su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와 걸의 대화인데요. 그래서 곧 이게 지금 2학기 7과잖아. 그래서 2학기 7과에 나오는 거니까 곧 뭐가 될 예정이야? 2학기 이제 끝나고 나면 무슨 방학? 겨울방학이 오잖아. 그래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한테 겨울방학 계획을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자애는 뭐 할 계획인데? 어떻게? 부모님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가는 거 아니고 부모님과 함께 가족여행으로 홍콩을 방문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좋겠다라고 신나겠다 너는 you that sounds exciting 하고 똑같은 게 you must be excited 또 다시 한 번 더 거기에서 홍콩에서의 계획을 묻는 거 what are you going to do in Hong Kong 홍콩에서 뭐 할 계획이니 그랬더니 두 가지를 할 거래죠 그래서 먼저 홍콩에서 유명한 디즈니랜드 어뮤즈먼트 파크를 뭐 할 계획이고 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 홍콩의 유명한 다양한 음식들 주로 해산물로 만든 음식들이 유명하죠 홍콩이 바다랑 가까우니까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도 먹어볼 계획이다 근데 이제 남자애도 이제 뭐 하나 좋지가 홍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하나 그래도 좀 얘기하고 싶으니까 홍콩에 뭐가 유명한 거 내가 알고 있다 딤섬 유명한 거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꼭 먹어봐야 된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겨울방학 때 홍콩에 갈 계획인 녀석은 걸이야 보이야? 걸이죠. 남자애는 뭐 할 계획인데? 모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자애는 누구랑 간다? 부모님과. 그렇습니까? 거기서 몇 가지 한다? 두 가지. 그 외에도 물론 하겠지만 여기서 얘기한 건 어뮤즈먼트 파크에 갈 거고 그 다음에 all kinds of food를 먹어볼 거다. 그래서 이제 여자애가 한국에 올 때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다? 펫해지겠죠. 아닐까요? 오케이.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낯선 음식 잘 먹어보는 편인가요? 아닙니까? 아니, 왜 해외 가면 그 나라, 그 동네 음식 먹어보는 게 재미 아닌가요? 아니, 가본 적이 없어. 해외가 아니더라도. 아, 어? 아 그때 먹어요. 먹어봅니까? 남해 가면 뭐 먹어봐야 돼요? 남해요? 남해 여행 가면 안 가봤습니까 아직? 멸치로 만든 그거 멸치 삭힌 거 먹어봐야지 눈이 왜 귀둥그레져? 멸치로 삭혀서 만든 거 이런 거 저쪽에 전라도 지방 가면 뭐 먹어봐야 돼? 홍어 이런 거 먹어봐야지 아 그걸 안 먹어 왜? 먹어봐야지 그래도 아 이 친구들이 말이야 맨날 먹던 것만 먹을 거예요 제가 이제 뭐야 배낭여행을 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저기서 어떤 사람들이 뭐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다 죽어가는 모습 힘든 모습으로 비틀비틀거리면서 막 나한테 오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막 영어로 Where is the McDonald's 막 이래 틀림없이 한국 사람이 있거든 맥도날드 어딘지 난 모른대 이렇게 대답했지 걔들이 왜 맥도날드를 찾았을까 왜 배가 고팠을까 그 동네 에? 그 동네 음식이 입에 안 맞으니까 프랜차이즈를 찾은 거지 어 맥도날드 햄버거 어디 가나 비슷비슷한 맛이잖아 어느 나라 가도 거기 중국이었는데 중국 배낭여행이었는데 나는 그때 막 신나게 막 중국 음식 먹고 다니고 있었는데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메미 튀긴 거라든지. 네? 정갈 요리라든지. 정갈이요? 뭐 봐야지. 그 동네 사람들 다 그런 거 먹고 사는데. 아 진짜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뭘 아 한번 해봐야지? 이거 어떤 맛일까? 신기하네? 이런 게 없어. 아 정말 호기심이 없는 인간들 진짜 방구석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만나 봅시다. 그래서 다음 카드 오케이. 그래서 니게 한 뭐야? 전체사 for this winter break. What's your plan for it? 그것을 위한 너의 계획은 뭐냐?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네?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그 What's what are you going to doing this winter break? What are you going to doing? 처음 들어보네. What are you going to doing? 갑자기 물어봐서 당황합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방문할 계획이다. 정보가 두 가지. 여기에 when에 대한 대답을 넣는다면 I'm going to visit Hong Kong with my parents. when에 대한 대답을 넣어준다면 this winter break. I'm going to visit Hong Kong with my parents this winter break.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러고 막 이렇게 멋진 계획, 해외여행 계획을 얘기했으니까 반응이 어때? 와우, 그렇다. 재밌게 들리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뭐 할 건데 하고 계획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that sounds exciting.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됐습니까? 오케이. 영어를 입이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동안 스피킹을 지인이든 내가 클래스 카드 숙제를 내면 정말 FM대로 딱 정확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점점 늘죠. 입이 What are you going to do? 이렇게 샬라샬라샬라 잘 나오잖아. 영어는 입이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that sounds exciting 대신 쓸 수 있는 게 you you must be exciting. You must be exciting. 너는 신나는 놈이 틀림없다야. 넌 재미있는 놈이 틀림없다야. You must be excited. 환장하겠네 진짜. Then what are you going to do in Hong Kong?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계획을 다 말하고 첫 문장에 어쩌고 저쩌고 할 거고 그 다음에 also라는 말 붙여서 also 어쩌고 저쩌고 두 문장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to가 있어요. to가 있기 때문에 v로 시작하는 거 말고 g로 시작하는 게 있죠. 왜 나는 갈 계획이다. I'm going to go to an amusement park. I'm also going to 뭐? 시험삼아 먹어본다니까 try kinds of food. 됐습니까? I'm also going to try. 됐습니까? Be going to do. Be going to do. 갈 계획이고 try 해볼 계획입니다. All kinds of food. All types of food. food는 셀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는 잊지 마라. 뭐 해야 되는 거 잊지 마라. 이 문장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good. Don't forget to try some dim sum. Remember to try some dim sum.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뿅뿅뿅뿅 communicate. 자, 마무리 좀 길기 때문에 끝까지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중간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빈칸 채우기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communicate 빈칸 채우기. 시작해볼까요? 유리하고 제이든이라는 걸과 보이의 대화입니다. 시작해볼까요? What's wrong, 제이든? 제이든 표정이 어떤 것 같네요. 그랬더니 제이든이 Too difficult. 그랬더니 유리가 What do you have to do? 뭐 묻기? 의무 묻기죠. 그렇죠? What do you have to do? 의무를 물었으니까 의무를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제이든이 뭐래요? Save trees. I need to find a way to save trees. 여기 뭐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어디에다가 뭐 형광펜 칠하겠다 다 보이죠? 뭐 예를 들어서 too difficult 뒤에 뭐가 생겼겠냐 이런 얘기. 그렇죠?
need to find a way to save trees. 그래도 유리가 싱겁게도 that's easy. I've heard that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이거의 주요 대화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 나왔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제이든이 뭐래요? Think I've heard that too. Then stop using paper cups. I can just stop using paper cups. 어디에 화면 칠할지 다 보이죠? 됐습니까? Oh, I think I've heard that too. Then I can just stop using paper cups. 그래도 유리가 yes. Just one paper towel to dry off your hands. To dry off your hands. Okay. 어디에다 형광펜 칠할지 다 봤죠? You can also use just one paper towel to dry off your hands. 그랬더니 제이들이 that's impossible. List two or three paper towels. I need at least two or three paper towels. Well, that's impossible. That's not possible. I need at least two or three paper towels. 했더니 유리가 shake your hands before you use a paper towel. Then one will be more than enough. One will be more than enough. 예, 지인이는 지금 지나가 학교에서 지나간 거고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잖아. 어? 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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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 거야? Okay, just shake your hands before you use a paper towel. That one will be more than enough. 그랬더니 제이든이, Oh, that's a good idea, Yuri. Try that next time. 그랬더니 유리가, Good. Don't forget to shake your hands at least 10 tim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광팬이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s wrong, Jaden? 한글로 봐서 Jaden 표정은 좋지가 어떻다.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My science homework is too difficult. 뒤에 생략된 말.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do you have to do? What do you have to do? 뒤에는 이게 what do you have to do 해석이 뭐야? 너는 무엇을 해야만 하니? 뭐뭐 하기 위하여 란 말을 뒤에 놓을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랬더니 제이든이 뭐래요? I need to find a way to save trees. 그쵸? 이 문장의 특징은 to 부정사가 두 개 보이죠? I need to find a way to save trees. sav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뜻이냐? 어? 그 다음에 need to find 보고 뭐 말하기? 의무 말하기죠. I need to find. 오케이. 그랬더니 유리가 that's easy. I've heard that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했네요. tha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easy에 같은 말 반대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표현 I've heard that 들어본 적 있다. we can save trees by using By doing이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쓴다라는 거 얘기한 적 있죠? By doing. 그 다음에 less에 대한 얘기 좀 하겠죠. 그 다음에 paper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얘기도 할 거고요. By using less paper. Oh, I think I've heard that too. Then I can just stop using paper cups. I think 뒤에 뭔 일 생겼고 I've heard that에 대한 얘기 할 거고 then에 대한 얘기 세 가지 중에 뭐냐고 할 거고 I can just stop using은 왜 꾸라든지 얘기할 거고요 paper cup 셀 수 있어요 있죠 paper towel 셀 수 페이퍼가 서류란 뜻일 때 셀 수가 있는데요. 페이퍼가 종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페이퍼가 문서, 서류란 뜻일 때는
뭐 시험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런 뜻이 된 셀 수가 있고요. 종이라는 뜻은 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페이퍼 컵이나 페이퍼 타월은 당연히 컵이고 종인데 한 장, 두 장, 한 개, 두 개 셀 수 있겠고요. Yes, you can also use just one paper towel to dry off your hands. To dry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dry off your hands가 뭐니까 어순에 대한 얘기하겠죠. Your hands, 안만 길어봤자 뭐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that's impossible. tha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impossible의 반대말이 뭐냐. I need at least two or three paper towels 뒤에 뭐뭐 하기 위하여를 붙일 수 있죠. I need at least two or three paper towels 뭐뭐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at least의 뜻은 오케이. 그럼 반대말은 뭔지 얘기한 적 있죠. 됐습니까? 반대말이 뭐고 그 녀석의 뜻이 뭐다 라는 얘기 했어. Just shake your hands before you use a paper towel. 여기에 use가 아니고 다른 형태, 어떤 형태로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 하겠죠. Just shake your hands before you use a paper towel. 그럼 shake your hands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됐습니까? Shake your hands before you use a paper towel.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죠? 당부하고 있는 거죠. 명령문을 충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then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one will be, one 뒤에 뭔가 생략됐고 이런 얘기죠. one will be more than enough. 뒤에 생략된 말 보이죠. one will be more than enough. 뭐뭐뭐 enough 뒤에 생략된 말 있잖아. 됐습니까? 뭔가 일관된 거죠 지금. 뭐 이런 단어 보이잖아. 이 단어 보이잖아. 이 단어. 이거 뭐였고, enough 봤을 거고, 뭐, 여기 to도 봤을 거고, 뭐. 그렇잖아. 됐습니까? Oh, that's a good idea. I'll try that next time. that에 대한 얘기, tha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That's a good idea. 에다가 느낌표 넣고 싶어, 뒤에다가. 괜찮아? 느낌표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할지. 느낌표 하고 싶다. 다음 시간 할 건데 이거 지금 안 써놓으면 내가 또 까먹어. 이게 뭐지? 왜 길쭉한 게 여기 있지? 이러고 있을까? 느낌표 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됐습니까? I'll try that next time. Good. Just don't forget to shake your hands at least 10 times. 그래서 이거 뭐 이거의 주요 대화 파트죠. 당부하기. 바꿨을 수 있는 거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at least 10 times의 뜻은 적어도 10시간 동안 이 말이죠. 적어도 10시간이죠. 죽겠다. 적어도 10시간 동안. 와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당시에 되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야 될까? 아직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나중엔 얘기 못할 것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지 할 게 하나 있었는 것 같은데 뭐였더라? 아 이렇게 했을 때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이 행 위의 효과. 됐습니까? Shake your hands before you use a paper towel. 됐습니까? 오케이. 예. 끝까지 있어. 다음 시간에 심화하고, 돋보기 하고, 멀리서 보기 하고.